싱그러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15일은 초복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삼계탕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영탁의 많은 스케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번 주에 무척이나 많은 스케줄들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탁의 이번 주 아주 바쁜 스케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영탁의 어떤 스케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탁은 이전에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많은 방송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방송에도 출연이 많이 사라지며 우리에게 활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다릅니다. 영탁의 스케줄들이 매일같이 이어집니다. 과연 이번 주 영탁의 스케줄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7월 15일 영탁스쿨에서 첫 수업이 오픈됩니다. 영탁스쿨이란 폼 미친 영탁의 새로운 컨텐츠로 팬들이 원하시는 것들, 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영탁이 대리배움해주는 컨텐츠로 7월 15일 초복에 과연 어떤 컨텐츠로 웃음과 감동을 줄지 기대가 밀려옵니다. 그와 더불어 7월 17일에는 영탁 위버스가 커뮤니티 채널이 오픈됩니다. 위버스, 여러분들은 생소하시죠? 위버스는 지난 2019년 출시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영탁은 위버스 커뮤니티 채널을 7월 17일 오픈하며 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위버스 합류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의 위버스 커뮤니티 채널 오픈으로 영불스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7월 17일 또 다른 영탁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탁은 7월 17일 삼성화재 리크루팅 페스티벌에 참석을 합니다. 리크루팅이란 삼성화재 신입사원과 기존 사원이 손에 손잡고 송도 컨벤시아에 모이는 날입니다. 영탁은 이곳에 출전하여 새로 입사한 삼성화재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날 행사에는 영탁과 이찬원, 성시경 터보 등 많은 가수들이 참석하며 인천 송도에는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7월 18일 영탁의 탁쇼2 영화가 CGV에서 개봉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나 7월 19일 영탁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탁쇼2 영화 주인공 영탁의 무대 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과연 이번에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방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7월 셋째 주 영탁의 스케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7월 19일 금요일에는 영탁의 위버스 1기 팬클럽 모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17일에는 영탁 위버스 커뮤니티 채널이 오픈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7월 19일에는 영탁의 위버스 1기 팬클럽 모집이 시작됩니다. 시간은 7월 19일 오후 2시부터이며 8월 18일 오후 11시 59분까지이니 위버스 1기 팬클럽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7월 15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는 영탁의 스케줄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다고요? 영상 후반에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7월 셋째 주 영탁의 폼 미친 스케줄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탁의 7월 폼 미친 스케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날 보러 와요. 타기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타기랍니다. 몸매도 스타일도 짱인 알고 보면 속도 깊고 자상한 남자랍니다. 좋은 오빠랍니다. 재밌고 매너 좋은 남자 센스 하나 끝내주는